본인이 감독이 됐어. 한 명을 세워야 돼. 그럼 누구를 세우냐고요? 그치. 임채민, 윤영선 중에 한 명을 세운다면. 그냥 둘 다 세면 안 돼. 아, 둘 다 세면 안 돼. 3가 쓰면 되잖아. 아, 3가 안 돼. 안녕하세요. 성남FC 스브스 연재현입니다. 100경기까지 뛸 거라고는 좀 상상도 못했는데 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그냥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많이 행복합니다. 뭐 이제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200경기, 300경기 동안 다시 할게요. 아,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 지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연재훈 100경기를 축하합니다. 따란따란딴딴! 감사합니다. 아,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연재훈 선수 100경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 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안 좋아해서 지금 다시 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잘했죠. 부끄러워가지고. 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K리그 100경기 출전을 축하하는 자리고요. 구단 SNS를 통해서 연재훈 선수에게 궁금한 것들 팬분들이 모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노잼인데 제가 좀... 아, 원래 노잼인데 그러려고 내가 온 거야.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내가 온 거라고. 네. 좋아. 진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봤어요? 체크한 것도 있고 막 한데 네. 엄청 많아요. 일단 가벼운 라이트한 질문들부터. 일단 성남 유스잖아요. 성남의 유스로서 추천하는 성남 맛집은? 아니 솔직히 저는 약간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김밥천국 이런 데도 되게 자주 가고. 김밥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뭐예요? 김밥을 좋아해요. 아, 김밥을? 네. 김밥에 라면? 아니 라면은 안 먹어요. 그냥 김밥만? 김밥, 네, 김밥 좀 시켜서. 되게 특이하네. 지금 이거 되게 부끄러운 질문인데 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예요.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잊지 말고.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잘생김의 비결 뭐인가요? 먹는 게 다른 건가요? 궁금. 사실 잘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했다고요? 네, 진짜 이거는. 근데 저 고등학교 사진 보면 알아요. 지금 많이 훌륭해진 거야? 지금? 네, 진짜 많이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선크림을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까만 거에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살짝 이제 멋부리기 좀 할 나이잖아요, 중학교 그치, 때부터. 좀 잘 보이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때 이제 엄마가 처음으로 선크림 발라봐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맨날 선크림 발랐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안 바르면은 되게 불안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연지훈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 아, 이게 선크림? 네. 근데 저 제가 바르는 것만 바르는데. 아, 바르는 것만 발라? 네. 토니모리에서. 진짜 더 패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하얘지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그래, 바른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얘지는 건 좀 별로 안 좋아요. 다음 또. 성남FC 선수단 중. 네. 연재훈 선수의 외모 순위는 몇위 정도? 제 밑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있는 것 같아? 많이 있죠. 아줌마! 그 중에 퀴즈 뽑자면! 말해도 되나? 아, 괜찮지 뭐. 이작한 준기. 아, 이작한 준기. 송이? 저희 지금 팀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하는 애가 송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딱 중간. 중간 정도? 네. 본인이 생각에 그럼 우리 선수 중에 진짜 이 사람 잘생겼다. 솔직히 지환이랑 금병이 잘생겼다. 아, 그치. 아, 인정하죠. 네. 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100경기. 그치. 100경기 중 가장 잊지 못할 경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많았잖아. 굉장히 역사가. 많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치, 고민되지. 그치. 승격할 마지막 구단전. 좀, 현이랑 멋있게 골로 보여서. 와, 진짜. 좀 멋있었다. 기가 막혔지. 작년에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더 하자면. 그래도 저 데뷔전이잖아요. 데뷔죠. 그렇죠. 역시. 그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 기억에 어린 선수가 되게 안정감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요? 응. 가슴판이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네. 하죠.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을 가보면 팀에 대여섯 살 차이 나는 어린 후배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선배인지 이제 중간 정도가 됐잖아. 후배들 얘기도 좀 이제 하잖아요. 저희 나이가 그치, 있으니까. 그치, 그치. 제가 좀 얘기하면은 요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내가 좀 꼰대인가? 아니 근데 저는 꼰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럼 꼰대야. 근데 은근 낯가림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친한 애들한테만 좀 잘해주나? 이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안 챙긴 후배들도 좀 챙기려고. 챙길 때 어떻게 챙겨요? 어떻게 챙기려고 노력해요? 좀 친데레 스타일. 아, 친데레? 친데레면 오다 주웠다 이런 느낌? 슬쩍 좀 이렇게 챙겨주는 스타일 같아. 쓱 립밤 한번 싹 발라주고. 아, 이건 너무 센데? 연재훈에게 남기일이란?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감독님 해도 돼요. 다 잘 배웠지만 남길 감독님을 만나서 더 많이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지도력으로는 저한테는 지금 최고. 지도력 최고다. 네.
도피오 커피 메뉴를 추천을 해준다면 뭐야? 저는 좀 달달한 거 좋아해서 바닐라 라떼 되게 경기 날에는 가끔씩 아메리카노를 좀 마셔. 그치, 경기 날에는 아메리카노 먹고 뛰면은 체지방 많이 빠진대요. 맞아. 아, 체지방 늘 생각하네요.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10%. 아, 10%. 제가 딱 이틀 11%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는 안 가요. 안 가요. 네. 절대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가요. 네. 그 밑으로 가는 선수가 있어, 우리죠? 있죠. 채민이 형도 있었고, 영선이 형도 있었고, 창영이 형도 있었고. 아, 진짜? 그리고 동준이도. 아, 진짜로? 네. 데뷔 초반에 껌 씹으면서 뛴 거는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많이 씹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안 씹어요. 아, 지금 안 씹고? 네. 어릴 때는 그런 맛 없잖아요. 상대방이 저를 세 보이게 세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 있는 척 하려고 처음에 씹었다가 이제 그게 좀 습관도 되고 긴장도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계속 씹다가 요즘에는 이제 안 씹어요. 요즘은 전종혁 선수가 그렇게 씹더라고. 걔는 잘 다니는 거 알아. 아, 그치. 진짜 잘 다니는 거 알아가지고. 네, 좀 혼내가 좀 많이 있어. 아, 있으니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말해, 괜찮아. 아니, 말해, 끝까지. 저희, 아니, 저희가 또. 아니, 궁금하다. 솔직히, 근데, 화면이 낫지 않아요? 아, 이건 개인적으로. 아니, 잘생긴 게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연준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이란 거 확실히 네. 말해주면서. 네. 아, 사실, 그게 맞아. 우리 캡틴, 서보민 선수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서보민 선수로 살아보기, or 서보민 선수와 살아보기. 이런 말도 해도 되나? 어, 해도 되지. 다. 야, 해도 되나? 맞아요. 아, 안 맞아. 취향이 저랑 안 맞아. 저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왜 어떻게 사는데, 서브님? 바르고, 성실하고, 말도 되게 요렇게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나. 본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도 신세대 스타일이 인싸 좀. 아, 인싸. 네. 아싸. 완전 네. 아싸. 네. 아, 저렇게 살면 재밌을까? 아, 맞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진짜로. 데뷔 시즌에는 32번, 2년 차에는 3번, 작년부터 20번을 달고 뛰는데 네. 등번호를 선택하는 데 있어 특별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일단 3번까지는 그냥 주어진 거. 네. 그렇지. 선배들 다 쓰고 남은 거. 입어라 해서 입은 거고 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받고 싶은 거 받았거든요. 영선이 형이 좀 달았던 번호이기도 하고. 아, 맞지. 네. 지금까지 발맞췄던 우리 임채민, 윤영선 뭐 많은 선수들 있지만 본인이 감독이 됐어. 한 명을 세워야 돼. 그럼 누구를 세우냐고요? 그치. 임채민, 윤영선 중에 한 명을 세운다면? 그냥 둘 다 세우면 안 돼. 아, 둘 다 세우면 안 돼. 쓰리백 쓰면 되잖아요. 아, 쓰리백 안 돼. 아, 그냥 두 분 다 워낙 출중한데. 네. 채민이 형. 같이 하니까 지금. 채민이 형 무서워. 아, 무섭고. 이거 되게 궁금해. 나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잘한다고. 제가 빌드업 잘하잖아요. 비결이 있어요?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웠어요, 사실. 그냥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의외로 축구 생각을 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계속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고 만들고 잘하는 선수들 동영상도 계속 보고 그냥 상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막 이런 네. 근데 이제 경기장 가면은 꼭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사실. 그치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상상을 해놓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또 어느 정도는 내가 비슷한 상황이 네, 상황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때 안 되면 또 다시 또 생각해보고 될 때까지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말 못한다는데 되게 잘하네. 이제 거의 끝에 머리, 끝에 머리인데 프로 선수로서의 향후의 포부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네, 저는 목표를 길게 항상 안 잡아요. 한 경기 계속. 그냥 한 경기만 생각해요. 일주일, 한 일주일, 또 일주일, 끝나면 또 일주일. 하루하루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저의 그냥 목표. 와. 팬분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소감 한마디 좀. 많은 질문과 많은 대답을 했잖아요. 네. 질문들 어땠는지? 일단 제가 재밌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아, 근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네. 카메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줘서 감사드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성남FC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K1으로 왔는데 저는 종합에서도 하고 지금 탄천에서 최근 했었잖아요. 근데 팬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더 힘이 나고 저희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팀은 아니지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지금처럼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웃음) 유니폼에 어디다가요? 아무데나? 네. 여기다 해. 그쵸.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제가 선택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창 유니폼, 사인 유니폼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